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최석진입니다. 저는 이번 라레볼레시옹이라는 뮤지컬에서 홍규 그리고 레옹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. 라레볼레시옹은 프랑스 혁명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갑신정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. 다른 세 인물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같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제 홍규의 대사 중에 기어이 봄은 올 거야 그 대사를 할 때마다 그 가슴이 많이 시리더라고. 기어이 기필코 봄은 올 거야. 이 시국에 공연장을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 너무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. 아까 홍규의 말처럼 기어이 우리에게도 봄은 올 테니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. 네. 화이팅! 저는 자유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혁명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혁명의 뜨거운 열정 속으로 같이 제 손을 잡고 가주세요. 화이팅! 마지막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!